우리나라 선생님들이요, 두 가지 타입 때문에 괴로워하셔요. 그리고 풍문 애들은 그런 애들은 없을 거예요. 나대는 애들은 그렇게 심하진 않다. 여자애들. 전국의 교사들이 나대는 애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정반대로 무기력한 애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제가 무기력의 대명사, 무기력의 대명사를 보이는 면목에 있을 때 4교시에 등교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4교시. 근데 4교시에 등교할 때 어떤 그 분위기로 등교를 할까요? 막 힘들어 죽는 그런 모습으로 등교해야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멀쩡하게 들어오면 생지부 선생님들한테 걸리면 마 이 자식이 뭐 날라리 같은 새끼 양아지 같은 이렇게 혼나잖아. 그러니까 빌빌하고 편집 들어와. 근데 점심 먹고 나면 썰썰 날려. 운동장. 그게 이제 이른바 무기력하다는 건데, 걔는 아버님은 그 당시 시정을 받고 청송 교도소 가 계시고, 형은 군대 가 있고, 뭐 좀 이런 상황. 녹화를 하고 있어서 말을 잘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걔는 사실 학교에 4교시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어요. 걔가 4교시에 나온다는 거는 살고자 하는 급식을 먹고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다. 그리고 7교시에 등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고라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년에 그런 애들 나옵니다. 7교시에 나와. 저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근데 그 아이 역시 이 공간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애들이 도피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도피를 합니다. 뒤에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추천서 쓰느라고, 고등학교에서 추천서 쓰느라고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시죠? 저는 저희 학교에 제가 담임 아니어도 저는 추천서를 다 써줄 수가 있어요. 왜냐? 요걸 3월 2일 날 가지고 이렇게 인쇄돼서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추천서를 봐라. 쭉 읽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의견은 단 한 줄 들어간다. 의견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맨 끝에 딱 한 줄 들어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생의 창의력, 미술에 대한 열이 성실성으로 훌륭한 미술학도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 이것만 딱 한 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애가 수행평가 하는 거예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이렇게 기말. 이걸 보여주고 하는 말이, 얘들아, 선생님이 교육감상도 받고, 교육장상도 받고,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때 필수적인 게 학교장 추천서란다. 그런데 내 학교장 추천서를 누가 쓰게?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교장 선생님이 써준 경우 보셨나요? 없죠? 추천서는 누가 쓰는 거다? 본인이 쓰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고 너희들이 영어 수업에 기여하는 만큼 선생님은 써줄 수가 있다. 또 생활기록, 이거 이전에 생활기록대 써줄 수 있다. 생활기록대 몇 자까지 써줄 수 있나요? 잘 대절 상품이니까. 생활기록대. 네? 아니 저 세트, 교과 세트. 요거 가지고 이거 조그만 거. 선생님
상품을 줄 때 저는 다이소를 잘 이용하는데요. 여기 할로윈 데이가 30일이잖아요. 귀엽게 돈 별로 안 들어. 요거 하나 200원, 통 200원. 요 안에 다이소 저 코스트코에서 사면 요거 하나에 100원이 하나. 그럼 총 합해서 얼마예요? 총 합해서 300원이야. 근데 애들이 간직하고 싶어. 근데 1500, 옛날에 1500자 맞아. 1500자였어요, 옛날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것이 많으니, 뭐, 저거니, 온갖 전국에서 막 그 교육과 교육부 그 민원이 다 들어간 거야. 그래서 또 줄였어. 1500바이트로. 그러니까 750자가 아닌가. 750자? 제가 꾹꾹 눌러 밟아보니까 749자까지 써봤어. 그리고 그거 그대로. 그리고 얘는, 얘가 한 것이 사실은 전부 다 이게 더 수업 자료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맞물려, 생태계야. 수행평가와 생활기록부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증거가 되는 사실들이 생활기록부에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쉽게 쉽게 쓸 수가 있거든. 지금, 우리들이 무기력하다고 하는 애들이 사실은 무기력하지 않아. 다만 무기력을 가장할 뿐입니다. 여기 이 아이가 무기력의 대명사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얘가 94년도 얘는 무기력 지존이에요. 눈 깜빡도 잘 안 해요. 잠도 안 자. 고요한 선인 거야. 그러니까 하도 고요하니까 괜히 가서 건드리지도 못하겠어. 그냥 슬그머니 이제 교무실에 담임한테 가서 선생님 얘가 어떤 애예요? 얘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하시다가 저를 쑥 보면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말이 그 제스처가 무엇을 뜻해? 신경 쓰지? 말란 뜻이야. 걔는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다 그 뜻이야. 근데 그 아이 연습장에 많아, 나도 많아서 너 한번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뒤 목록에 나오는 단어들을 표현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날로도 15개. 제가 제 인생이 얘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거 봐라.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듣던 애들이 이거 나눠주면 그냥 빡 하는 거야. 그래서 대박. 수행 평가를 전부 이렇게. 지금도 수행 평가가 오늘 쭉 보시게 되겠지만 그냥 저는 수행 평가를 니네들이 제안해라 그래.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니네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해. 그래서 저는 채점 기준이 없어. 마감날까지 내면 다 만점이야. 왜? 참여 점수야. 그리고 워낙 수행평가 수시까지라서 이걸 점수를 어떤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감날까지 내면 만점. 그 다음날 내면 일정 감점. 이런 식으로 쭉 해왔던 역사. 우리나라 전국의 선생님들이 요즘 애들은 이제 내년에 보시면 야, 이건 ADHD구나 하는 애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교실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 내지 9%가 ADHD. 그럼 한 반에 몇 명일까? 6%다. 2명 내지 3명이 ADHD입니다. 그런 애들이. 근데, 이, 마크텐스키가 우리는 90년대, 얘네들 92년부터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학교 붕괴라는 섬찟한 용어가 생겨났는데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부에 우리 선배 교사들, 선배 선생님들 막 저 도망가던 명퇴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랬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면 이 디지털 세대 애들은 양방향 소통이 없으면 그 수업에 열받아.
우리는 그 아이들을 ADD, 주의력형 집중이라 그랬어. 그러나 우리는 ADD가 아니라 EO이다. Engaging or Engaging. 참여시키지 않으면 Engaging, 열받는 세대다. 여기서 버틴 선생님들은 지금 교직에 남아있는 거고, 여기서 탁! 아! 이거 이상하다! 이런 분들 그때 명을 찾았던 거야.